여기서부터는 시리즈가 달라집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DB 시그니처예요. DB. 네, 이 그전까지 DB가 이제 에어룸이었죠. 그렇죠. 이 DB가 딥바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DB는 다나 부르주아예요. 아, 네. 부르주아. 다나 부르주아. 오늘은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예요.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의 에디론닥스프로스가 올라간 레거시 시리즈인데 이 에어룸 시리즈, 가보 시리즈잖아요. 가보 시리즈보다 더 위에가 그렇죠. 이제 레거시 시리즈인데 레거시. 그래서 스펙 자체가 기존의 이제 에어룸 시리즈랑 좀 변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겨드 코어 바인딩이 들어가요. 코어 자체가 제가 지난 시간에 저는 그 패덕 바인딩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바인딩이 멋있죠. 이게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패덕을 넣을 거면 안 넣겠다는데 이걸 넣을 거면 넣겠다. 이거는 이건 너무 멋있어요. 멋있지 않나요? 네. 코어 바인딩, 피겨드 코어 바인딩 그리고 DB 시그니처 헤링본. 이 헤링본 무늬가 이런 데 여기랑 다다다다다닥 들어가 있고 뒤에도 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헤링본 들어가 있고요. 와, 이거 봐. 야, 이거 진짜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 무늬 목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데를 사용을 했네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그리고 돼요. 저 헤드 머신도 좀 달라요. 웨이벌리 골드에다가 스네이크 우드가 올라가 있어요. 스네이크 예. 우드. 네. 정말 그 뱀 무늬 같은 사목, 사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거시부터는. 네, 그렇죠. 다나 부르주아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만든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거시 OM DB 시그니처 시리얼 넘버 10035 구매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너무 좋겠다. 진짜. 안 들어봐도 부러워요. 이제는 뭐 이게 사시는 분들은 진짜 부르주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부르주아가 사는 부르주아 기타. 네, 1098만원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1cm, 무게는 2.01kg, 두께는 101mm, 구프레 뒤뚤레는 75mm입니다. 쉐입은 OM, 상판은 에드론닥스프루스, 측급판은 마다가스카르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하이글로스 피니쉬 바디의 넥은 사틴입니다. 넥은 마호가니, 웨이벌리 골드 스네이크우드 헤드머신, 본넛에 43.69mm 너트너비. 너트너비는 오히려 클래식하게 좀 좁게 만들었네요. 지판 에본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에본이 네, 이렇게 스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이 엄청 화려하죠. 보면 뭐 바인딩부터 이 앞쪽에 결도 헤링본까지 네 그리고 에드론닥스프루스도 정말 결이 죽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진짜. 이쪽에 이거 이 결 촘촘한 거 봐. 이 측판 와. 측판은 정말 으르르르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 손파이 같은 느낌. 진짜 네, 미친 겹수. 네 이쪽 후판에는 와. 여기에 이 엄청난 플레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그냥 외관 자체도 지금 어마어마해요. 네. 그죠? 멋있습니다. 사운드가 궁금합니다. 아, 궁금합니다. 가볼게요. 이 갈게요. 야. 와, 이 다르다. 아, 진짜. 야, 진짜 다르다. 오! 이거 다른데? 오 진짜 좋아요. 스트로크 사운드 진짜 약간 와 소리 좋다. 오랜만에 약간 손 돋는 사운드. 네, 아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그 더블오 바디 있잖아요. 네. 더블오 바디가 약간 그 귀족 어린이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아. 사랑받고 자란 맞아요. 아직은 성인이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근데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달려가갖고 안기는 부모 같은 느낌의 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사랑을 받고 자라서 사랑을 주는 어른으로 큰 느낌이야. 정말 너무 좋아요. 스트롬 스트롬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뭐 D 아니면 G 뭐 해볼까요? G G로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안 튀어도 돼? 야 진짜 좋다. 그치?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는 와 뭐라 그래야 될까? 진짜 성격 좋은 부자 느낌이다. 오, 진짜 좋은데? 이게 모난 데가 없어. 튀는, 그치, 튀는 게 없어요. 이게 막 때려 부술 수 있는 그게 없네. 모난 데가 없는데 정말 화사하고 리치해. 진짜 좋아 이거. 이 리치라는 말이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진짜 되게 잘 어울려요. 리치하면서 심지어 또 화사하기까지 한데 모난 데가 없어. 오.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하이엔드라는 느낌이 오. 제대로 나네요. 심지어 OM이야 이거 지금 드레드넛이 아닌데 쓰는 누가 이래요. 맞아요. 딥바디도 아니야. 와 이거는 그냥 치면은 되게 잘 치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와 진짜 소리 좋다 근데. 되게 좋죠. 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 내 취향이다. 와, 이거 진짜 좋다. 핑거 들어볼게요. 야,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선대. 이 밸런스가 너무 좋아. 밸런스가 이거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네 진짜 마음에 듭니다. 와 사실 이게 그 뭐랄까 빈티지한 느낌. 목가적인 사운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빈티지한 느낌은 없어요. 네. 제가 느낄 때는 네. 정말 현대적이고 맞아요. 네. 앞으로 탁 붙어 있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귀족이라고 하면 약간 옛날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근데 아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련된 재벌 느낌이에요. 맞아요. 궁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완전 신축 고급 빌라 맞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아이 좋다. 아 좀 좋네요. 진짜 좋네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은 느낌.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다만의 생각 웃어. 가풍이 좋네. 지방 교육 잘 받았네. 아 잘 배운 부자야. 좋습니다. 소리 진짜 좋아요. 아 이 다음 시간에 브라질리언 너무 기대되네. 제일 궁금해진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 화려한 사운드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네, 아,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는 딱 한마디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부르주아야. 아, 내 이름이 부르주아야.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부잔데 성격 좋고 모나지 않고 잘 베풀고 근데 진짜 가진 게 너무 많아. 맞아요. 저는 그 생글생글 웃고 있는 이 부자 집안의 이 가풍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그 딱 그 느낌이에요. 네. 네. 아, 좋아요. 좋네요.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36. 이제 올라오네요, 여기까지. 36. 네, 가성비 12. 편의성,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3점. 완전 마음이 속더라고요. 네. 뭐. 지금까지 나왔던. 바뀌었죠. 지금까지 나왔던 OM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 그 정도야? 가장 마음에 듭니다. 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제가 뭐 그 전에 드네요. 제일 좋아했었던 게 이제 뭐 콜링스랑 산타크루즈였잖아요. 네, 산타크루즈. 그거보다 살짝 위로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때 처음 만난 부르주아가 어떻게 보면 브루트만이었고 네. 그 OM 그렇죠, 한 개 맞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 두 개의 브랜드 중에 부쉘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82점이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공동 5위로 올라갑니다. 모리스 S106 모리스가 근데 진짜 높게 받았구나. 모리스가 5위에 있었어? 산타크루즈 OM 커스터머 에드론다 코코볼로 모델이 82.5였거든요. 그거 바로 밑으로 갑니다. 와. 그래서 모리스와 공동 5위가 되고 근데 사실 저는 좋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르주아가. 왜냐면 다음 시간에 브라질리언 있잖아요. 지금 1위가 로자우드의 HD35 커스텀이 85거든요. 걔가 부르주아 아니야? 저 부르주아래. 걔가 브라질리언이고. 브라질리언이죠. 걔가 지금 1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넘어갈 와 궁금한데. 가능성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타가 지금 이 기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가격도 제일 세잖아. 네, 2,198. 야, 이건 근데 가성비에서 얼마나 말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드디어 어탐에도 2,000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DB 시그니처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나도.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